합니다. 고등부 조합평 렘넌트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내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임 목사님 나오셔서 후대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으로 메시지 전달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소리>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어,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 대구에서 전 세계 레븐런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 그야말로 대구를 들썩하게 하고 세계를 들썩들썩하게한 축복된 현장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파수꾼의 리더 렘넌트 망대로 세워진 우리 후대에게 있었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시간 이었습니다 총회 회하심이양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은혜 가운데 숨길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정말로 기도로

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보는 시간이었고요.也是能够看到他们爱教会的心。복음 운동을 향한 중심 있는 헌신들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이神前再次到他是了福音而在神面前做的献身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스텝이었어요. 就是所有的徒都成了工作人 그리고 모든 성들이다렘넌트들이었고요所有的徒都是 r 어, e m n a n t 특별히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在的候有做告的部分 어, 리더나 대회를 한 교회가 숨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袖大有大做服事其有很多的困 어,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것을 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도자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습니다 하나님이 렘런트들을 향한 메시지 분명히 있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준비하신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쫙 정리해서 보낸 시간들이었음을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말씀만 바르게 전달되어진다면 끝나는 것이죠. 지리어기와 환경은 그렇지 못한다 지라도 우리 렘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만 바르게 전달된다면은 끝인 것입니다. 但是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다음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말씀 중심으로 역사를 일으켜 가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레몬트들과 성도님들은 정말로 받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所以圣徒人们你们要把整理话语整理在心里面怀抱在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이또 이번 주간부터 각 교육 기관에서 어 집중 훈련과 또 여러분 어, 성경 학교 또 자체 진행되는 일정들이 다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교육 부문 성경 학교와 집중 훈련. 아마 이번에 리더나 또 어, 대회 때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멤런분들이 정말로 한해 동안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시간들로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我相信这个时间也会成为我们把领袖大会和们大会的信息作为这个整理给我们人们的时间 저는 이번 WRC를 섬기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WRC의 이거 fulness를 요게 단词 표현도 혹시 상습니현다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를 미리 보는 WRC였다는 것 새롭게 시작될 미래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보는 WRC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실 말씀을 먼저 주시게 되어 있어요 是無論什麼手都是會自給神的屬神的人預先成就的話語。 <목소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這是神作工的方法。 항상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神的事情就是先賜給這個話語,然後又成就這個話語。 <목소리> 분명은 계속되는 제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양에不斷的持續 늘어나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빈 곳이 있습니다도更多的有法去전 세계 교회 없는 현장들은 무너지고 있고요世界有教的都在倒塌 학교에 마약이 거래되고 있고요校充了毒品 각종 질병과 정신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날로 더어가고있습니다日益见的人因 질병의 문제在困苦당中 세상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램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我和各位 r m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人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리더 램넌트 망대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전 세계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당 순립 신신연의 령수왕루這樣的人們的時候全世界會被救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냐? 왜렘리트가這麼重要呢 여기다 우리 에치알를 위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일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아, 하나자 우리의 렘넌트가 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중요 아마 여러분 지금 나이에 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중요하게 보시는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나 분명한 것은 시대 시대마다 시대 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렘런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그 일에 여러분이 부르신바른거예요的事情被呼召的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모습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통中我可以看到神的工的事 어, 귀신의 활동들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만요. 眼睛看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조 眼睛看不見는데 전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수련看不但是我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재앙 만난 시대마다 시대 속에서도 재앙 만난 시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준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었습니다또 포로로 잡혀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속국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당하는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은 숨은 랩넌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藏了神藏的 포로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같이 딸려갔는데 거기서 회복되는 일들을 랩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의 역사 속에 늘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我们现在不断的的做전 세계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的 한국 교회도 사실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 교인 수가 줄어들고요. 圣徒数量在减少. <목소리> 그러니 당연히 신학교도 줄어들고요. <목소리> 또 신학교의 신학생들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神学校的神学生也在减少. <목소리> 이제는 신학교에 누구나 지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신학교 분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现在神学校的氛围就是不论是谁只要想要上神 <목소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인도네시아 함께 기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알라라 신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의 신학교 RRI 지도자 인도네시아의 15,000여 개 섬으로 되어진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1이으로다 그 유일성의 복음을 하는 우리 신학교 RRL 신학교의 귀중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 신학교도 줄어들고 있고 신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학교, 신학교, 목회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줄어들게 된 연도가 언제인가를 교회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았습니다. 연구 史的人他们发现韩国急速减少的这个时间是什么时1 9 9 2년부터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 해요. 2년 한국의 부분 사실 세계 선교 2위를 한국이 감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계 선교 4위로 물러나서 선교 어, 사역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本来别人都说世界宣教是韩国在负责，但是现在我们看见没有办法去担当。오히려중국과인도가더선교사들을많이일어나고있는그런상황들을지금보고를내놓고있습니다。现在的报告是，反而中国跟印度更加的在派遣的宣教士。 한국 교회 의 위기 가운데 빠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레넌트 운동을 일으켰었고요. 그 이전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레멘트 운동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우리 렘런트들이 일어나서 모든 전도 운동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 주역으로 우리 렘런트들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특별히 성경2 약속하신 귀한 축복된 2약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各이知道你要去集中中去行的 이제 리드와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으로 또 우리 트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그곳에서 파수꾼의 리더로 레멘트 망대로 우리 후대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산된 각양의 일학교 레멘트들도 꼭. 말씀들을 정리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미래를 보는 w r c 라는그 사실을 놓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 c 하나님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미래를 미리 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 각 기관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기중한 작업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 주, 주, 주어진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간단跟大家去整理一下信息 먼저 리더 때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은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은약의 여정의 파수꾼을 그래서 망대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현장을 은약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을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중심에서 그들의 걸음들을 옮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중심이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되어져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범지 지리 관리.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언약입니다. 저자는 주 c h i 中 측게우먼의 응시. 그 눈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봐야 하고요. 세상의 모든 현장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비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이 비전을 가지고 마음에 정말 담게 될때그 속에서 참된 소망인 드림 꿈이 나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기서내 마음에 늘 생각하고 찾는 이미지 나옵니다. 그래야 내가 인생과 내 마음을, 어, 마음을 담고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증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합니다. 땅 끝까지 2 3 7 복음하는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땅 끝까지 237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CVDIP 언약의 여정인데요 이번에 리더때 주신 말씀은 이 바탕 위에 한 걸음 더나가서이 언약의 여정을 망대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첫 번째 리더 시간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언약2 4의망대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要 그 말씀이 내게 2 4대어질수 있도록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목소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의 리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목소리> 내 삶과 기도의 리듬을 찾는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 말씀의 24 언약의 24가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후의 생활 가운데 능거해 24 제도의 취조를 할때 왕가 그러면 25망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의왕이 바로 재앙 시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것을 보면 비전 25망대가 세워질 이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가知道 무엇을 가지고 비전 25의 망대를 세웁니까? 세상의 재앙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근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역 배경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세를 사용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그 렘넌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 지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비전을 본 영혼의 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비전을 본 영혼의 꿈, 그게, 거기에 망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갖게 되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남, 일,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드림 꿈을 놓고 오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중 건세 자본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자의 축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중 건세를 장악할 이미지의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사단을 바꾸어 버리는 이미지의 망대를 세우라 말씀했습니다랩是트我们要这 일곱 명들이 받은 응답들이에요个 다시 말하면 세계 살릴 준비를 하라 이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보좌와 영원에서 나오는 작품을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내게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회 때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 은약 가진 자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영적 스미스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기 전에 영적 스미스 먼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은 뭔가 조그만 자기 것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아요.

영적 스미스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찍는 일, 노력, 성공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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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들 중요합니다 你们的环境也很重要. 부모의 배경들중요합니다그러나 영적 o 미스에 c 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있어요 그리고 영적 u 미스에서 하나님은 저와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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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l 이미 삼 단체가 사차 오차 산업을 완전히 장하게 버렸습니다. 이림 운동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병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스에서서 결국은 절대 망대를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회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전도자의 고백에서 주신 말씀있죠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목소리>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에 램런트로 들어가라 했습니다공부 <목소리> 때에 망대를 만들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 가기 전에 미래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목소리>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목소리> 당신의 이제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후대 우리를 렘넌트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러분에 전달한 것입니다. 천 <목소리>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 그 현실은 참고하지 그 현실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只是 여러분 가정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그 모든 현장에램런트로들어가라 했어요 는 그는 는 그는 그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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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 그는 렘넌트는 무엇입니까 이한시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항상 여러분 그 사실 ]이다. 잊지 마세요 어떤 현실 앞에 다치, 차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는 것 그리고 복음 때는. 때문에 남는 자가 될 것이고 남을 자가 될 것이고 남길 자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 렘런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학 c 의 공부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t do 의 비밀 누리는 망대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u can't do this. You 악한 사단이 3단체를 위해서 영적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3구3의 비밀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페스티벌할 때 같이 좀나누겠습니다나요 아,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말서미래 말고 서미래지고 미래를 준비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지고 미래를 준비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서미래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牢房也有 이미 미래를 준비해서 노예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牢房 여러분 모세도 요게 왜 어머니 품 속에 있을 때 이미 시대 미래를 놓고. 언약의 역사들을 전달받았습니다. 시하기비 잠시 잠깐 그사실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지고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을출애시키는하나의 역사를 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时候小候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목동 있는 다윗을 사무엘 앞으로 이끌어서 하는 사무엘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어서 기도하게 하셨죠. 목동때그 통해서 래부사무엘서무서그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알려어요그사미래그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었어 통해서 려사미래려어그미래려고사무에어요 但是未来前行的大卫发现什么比他的未来更加成功而하고 ]但是 불평하지 않았이但他一次也没有抱怨因미디를 가진 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这是真的, 이게 우리 내에 각인되는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번 주신 말씀들이 각인되어 진다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질 때 결국은 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하셔서 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시간들이 집중의 시간들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바순권의 리더로 랩는트 망대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를 위한 교회로서 부모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의 우리의 주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就是今天我们本能本文생명 걸고 받은 은약들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의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그리고그약 가지고 있으서 불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은약을 전달하기를 힘썼겠습니까? 가 매우 난한그약그리스도은 영,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얼마나 많이 전달했겠습니까? 다님정도전달습니까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가 은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결단의 순간에 옵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은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중요한 순간에 내 기준과 육신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해야 될 자리에 양을 준비해 놓은 사실들을 지켜본 이삭입니다 이삭也但是神 그렇다면 이삭에게 무엇이 각인되었겠습니까什么呢 여러분이 생명 걸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두두번째입니다 <두> 후대를 위한 교회로 부모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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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이 누릴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데 그게 여러분 후대가 누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아야 선적했죠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한 사실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십시다 내네 시가 크게 번성하여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내네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하는데 그것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을 준비되어지고 있다.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신就是我的代祝福的做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 아, 의 아들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떤 것 보이겠어? 하나님으로부터 백배를 얻었습니다. 밭이면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워낙 축복하시니까 블레셋왕 아비멜릭이 와서 우리와 손잡자 했어. 이 원더 하도들 이부 예수 왕 하난님 노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했어요.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26장 5절, 26장 2 4절에 보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이이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아 아브라함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언약을 놓고 결단하게 될때그 후대들이 축복의 언약 가운데 미리 준비된다라. 뭐 무엇더 저时候就是为我的后代做准祝福的准 내가 붙잡은 언약,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 주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합니다 各要知道，我持认的这个应许，我要做的这个应许的决断，是要传达给后代的祝福。그리고후대를위한교회로부모가붙잡을세번째입니다为了后代，我们要作为父母要传达的是第三个部分。하나님여러분통해서세상의미래까지준비하고계심을아셔야합니다各位要知道，神通过各位要去准备未来的世界。 예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천하만그리스도로에 말하고 있는 것대의하고이대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뒤에 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의 복을 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의이의 복을 니다래이준비의을된말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래말씀을받겠습니다 언약 속에서 자라는 우리 렘런트들입니다 절대 망대로 파수꾼을 리더로 어느덧 자라서 이들이 언약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지고 이 삼칠 나라 살리는 안테나로서 세상 살리는 지역이 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완전 모든 렘런트는 기억하세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도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비요 회신. 지금 환경과 일들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대신에 환지시 있는 아무도요. 왜 그렇습니까? 왜しまい한번답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신 준비의未来就是你们的。 모든 부모님들과 중직자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 후대가 누릴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이 그러 정말 우리 교회가 이3 7 지우스 미사에게 응답받을 세 가지 뜻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정말로 이번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고 또 부모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후대를 위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우리 후대들의 각인함으로 말미암아 한시대의 파수꾼의 리더가 한시대의 렘눈트 망대가 일어나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견 축복된 역사를 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해 특별히 HRC로 모인 우리 모든 하나교회 렘런트들 위해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특별히 알라라의 신학교와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